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예술 작업이랑 디자인 작업 하고 있는 정경우라고 하고요. 이것저것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디자인 기획이나 예술 기획부터 시작해서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까지 일괄된 작업들을 하고 있었고요. 원래 좀 다양한 분야와 협업하는 걸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시각예술 작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무용 쪽 분들이랑은 연이 없었는데 이번에 김호연 안무가님이랑 이제 김민영 무용 기획자님 통해서 이제 무용과 협업해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좋은 기회인데 사실 좀 겁이 나더라고요. 이제 다른 분야 분들한테 신뢰가 될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좀 전시를 주의 깊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전시되는 작품명은 이제 바디 블러썸이고요. 제가 무용 쪽이랑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랑의 공통점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결국은 이제 내 몸으로부터 피어나는 창의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제가 작업하는 작업복, 작업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동세를 가진 그런 형태의 전시 공간이 구성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게 외부 윈도우 갤러리 형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주목을 끌어야 되고, 동시에 주인공인 댄스 필름을 빛내줄 수 있는 형태의 공간 연출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밸런스를 잡는 데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일단 공간을 되게 직관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가 잘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현장에서는 스크린을 통해서 댄스 필름들이 상영이 되지만 실제로 몰입감 있게 볼수 있도록 전시장 앞에 QR코드들을 작품별로 배치를 해놨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 댄스 필름들을 몰입감 있게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